네, 다섯 명의 전문가 가운데 역시 의견이 나누고 있습니다. 보합권장 두 명, 상승장 두 명, 그리고 하락장 한 명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보합권 예상을 하면서 SK텔레콤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ISIC의 안지영 팀장, 하락장 예상을 하며 HMM 주목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S-OIL, LG에너지솔루션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파미셀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 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며 남선 알루미늄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성웅 차장님, 이제 뭐 2,500선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뭐 지금 뭐 2,600, 뭐 2,500, 2,400, 솔직히 이렇게 그 어떤 지지선을 정하는 것도 좀 의미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이 지금 펀더멘털 쪽으로 지금 가는 상황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에 대한 위축 때문에 어떤 아무리 주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저평가에 대한 메리트의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지선을 정하는 거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좀 의미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뭐 어떤 그 이슈가 이벤트가 좀 있긴 하지 있는 상황인데 전부 다 좀 안 좋은 이벤트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그 지금 시장에 대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이 통화 정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이 어떤 다 후행적으로 그러니까 현재적인 어떤 통화 정책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뭐 중국 쪽에서의 뭐 공급망 문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 환율, 뭐 국제유가 여러 가지 면을 다 종합을 한 후에 수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매크로 지표에 대한 부분을 계속 유심히 지켜보면서 투자 심리가 바뀌는 부분을 확인하고 이 매수 전략을 타이밍을 잡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여러 가지 뭐 환율이나 여러 가지 그 외국인들의 그런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중국 쪽에서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 봉쇄 조치가 어떤 단기적인 이벤트로도 좀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뭐 중국 쪽으로의 뭐 비중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유의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역시 뭐 보수적인 스탠스를 갖고 가는 게 가장 적정한 그런 그 맥락이 방법이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뭐 경기 방어주 위주로 해서 한번 시장에 대한 또 매수 전략도 한번 차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지지선에 큰 의미는 없고 투자 심리가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 매매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부장님, 자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네, 우선 미국 증시가 우려감은 남아 있는데 횡보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술적 반등과 그리고 우려감이 맞섰는데요. 사실은 우려감이 조금만 적었더라면 오늘 같은 경우는 전일 같은 경우 미국장에서 반등이 조금 더 세게 나와야지 정상인 건데 그만큼 최근 시장이 좀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환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1288원입니다. 이 1300원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런 추세라면 한 하루 이틀 정도만 더 오르면 1300원이 되는데요. 근데 1300원을 많이 넘기는 쉽진 않습니다. 이 차트상으로는 코스피 지금 지지선이 없습니다. 지지선이 없는 상황인데 밸류에이션이나 현재의 여러 가지 대외 변수 등을 봤을 때 2,500대에서는 지지가 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뭐 연말로 갔으면 연말까지 본다라면 2,400까지는 좀 열어둬야 될 상황이지만 2,500 정도에서는 지지대가 형성이 되고 박스권이 이전에 그러니까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2,650에서 2,750의 박스권이었다라면 이제는 박스권이 조금 낮아진 상황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이 뭐 대외적인 환경이 좋아졌다든지 뭐 경제가 좋아져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상승이 나온다기보다는 기술적인 좀 반등이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이 밸류에이션이 리밸런싱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밸류에이션이 리밸런싱 된다는 얘기는 이 이전에 있던 밸류에이션이 좀 고밸류에이션 상태다.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돈이 줄어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을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밸류에이션이 리밸런싱,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다시 작아지려면 주가가 빠지거나 실적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주가가 빠지는 걸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도 주식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 실적이 상승하는 종목, 그러니까 분기별로 실적이 상승하는 종목, 1분기보다 2분기, 2분기보다 3분기 이렇게 실적이 상승하거나 적어도 호실적이 유지가 되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상황 정도면 미국에서 조금 더 강한 모습의 반등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장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욱 사장님. 네, 뭐 경계 방어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통신 업종이고 그 안에서 어떤 본업에 충실하고 있는 SK텔레콤을 추천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1분기 때 영업이익률 2012년 이후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로 지금 기록을 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역시 뭐 5G 가입자 뭐 증가에 따른 이런 그 실적 그리고 마케팅 비용 같은 이 고정비 감소에 대한 부분이 실적으로 눈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5G 가입자의 시장 점유율은 거의 지금 47%까지 늘었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은 견고하게 좀 가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통신 업종 안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안정적인 어떤 수익 창출을 계속 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중간 배당을 포함하면서 올해 뭐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6.2%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금 현재 불확실한 어떤 매크로 장세를 본다고 한다면은 충분한 투자 대안이 바로 이제 SK텔레콤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네, 경기 방어주 성격의 SK텔레콤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다음은 윤정식 부장님. 네, 두 종목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S-OIL인데요. S-OIL 같은 경우는 정제 마진이 또 상승을 했습니다. 5월 둘째 주 $20를 넘어섰습니다. 굉장히 좋은 정제 마진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상승하더라도 외국인 계속 사고요. 기관의 수급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 이유가 정제 마진 올라가면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진다. 제가 밸류에이션 리밸런싱 말씀드렸죠.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 상당히 분위기가 좋죠. 기존의 내연기관 중심으로 생산하는 자동차 업체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의 전기차 업체들이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주가 많이 하락했죠. 이런 부분들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오늘 같은 경우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S-OIL, LG에너지솔루션 등을 좀 관심 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